안녕하세요. 박근혜입니다. 제가 지금 인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냐? 가고시마를 갑니다. 가고시마를 왜 가느냐? 사치마시시라는 데를 가요. 왜 사치마시시를 가냐면 제가 골프장을 인수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 그 쇼골프라는 기업이 일본 100대 대기업 다이와증권으로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일본 골프장을 인수했어요. 완벽하게 2023년 12월 1일부로 사치마시시는 쇼골프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누굽니까? 쇼골프의 지분이 있는 또 박하림프로 아니겠습니다. 가고시마 사치마시시는요, 복합 리조트여가지고요, 뭐 축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뭐 온천도 있어요. 다른 데 갈 필요 없고 소관에서 온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우리나라 프로축구팀 같은 경우도 겨울에 전지훈련을 여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숙박하고 완벽하게 이런 시설이 좋아가지고 우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골프장 컨디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셀프라운딩, 노캐디, 그리고 페어웨이 카트진입이 된다. 요게 중요한 거죠. 근데 또 골프장이 너무 안 좋으면 안 좋잖아요. 제가 가서 직접 가서 쳐보고 컨디션 보고 바로 확인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행시간은 약 한 1시간 30분 정도 돼요. 제주도 가는 것보다 한 30분 정도만 더 가면 된다. 그래서 여행의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비행기 타러 가시죠. 가고시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 일단 날씨는 우리나라 가을 날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깜짝 놀란 게 비행시간이 1시간뿐이 안 됐어. 피곤함이 하나도 없이 그냥 바로 왔습니다. 네, 사치마 골프 리조트 회원권을 가진 사람은요, 그 가고시마 공항에 내리면 그냥 왕복 그 픽업이죠, 샌딩 서비스가 그냥 무료예요. 엑스골프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해서 오시면 알아서 그냥 여기서 사치마 CC까지 올 때 갈 때 공항 그냥 무료로 데려다 줍니다. 자, 우리 빨리 차 타러 가시죠. 사치마 CC 1번홀 왔습니다. 1번홀 같은 경우는 파4 435야드예요. 여기서 보면 우측에 벙커가 있고요. 왼쪽으로는 막창 같은데 벙커 끝을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찍었을 때 225m예요.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캐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이드를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박스에서부터 거리 측정기를 찍은 다음에 내 비거리에 맞는 랜딩 거리가 어딘지 보시면 좋고요. 야, 제가 긴장되는 게 제가 골프 클럽을 새로 맞춰갔거든. 오늘 개시 완전 새채 개시하는 겁니다. 자, 완전 새채 한번 치고 와. 페이드 잘 걸렸어요. 원하는 대로. 넘어가나? 벙커? 아, 벙커 넘어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가보시죠. 핀까지 137m. 137m니까 저는 9번을 치겠습니다. 137m 9번. 살짝 내리막이거든요. 그래서 클럽은 살짝 타이트하게 잡았고 이 상태에서 약간 4분의 3 스윙. 우측으로 온 됐어요. 우측으로. 살짝 드로우가 걸릴 줄 알았는데 드로우가 안 걸려서 우측으로 온 됐습니다. 야, 그린 너무 좋다. 이 그린 상태 한번 이게 이제 나오려나? 그린 상태 너무 좋아요. 일단 첫 퍼터니까 한 2, 3m 거리감만 잘 맞춰가지고 우측에서 잘 흐르는 슬라이스 라이 갖고 그렇게 많이 먹지 않을 것 같아요. 오, 와, 그린 진짜 빠르다. 와, 이만큼 지나왔어요. 말도 안 돼. 첫 홀은 뭐 적응하는 홀이니까. 아, 그래도 처음부터 3퍼터 하면 기분이 좀 좋진 않은데. 보기? 아, 이거 뽀꾸 칠걸.
아, 그래도 아깝다. 아이, 그래도 넣어야지. 오케이, 역시 오늘은 쳐야 되니까. 오케이. 이번 홀 같은 경우는 지금 파5예요. 535야드. 우측에 지금 벙커가 있고, 왼쪽으로 나가면 약간 막창 같은 거고요. 벙커 캐리가 200, 여기서 220m, 230m 정도 되니까 충분히 캐리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측으로 살짝만 붙여치면 통운이 가능할 것 같고, 아니면 벙커 끝선을 보고, 일단은 친 다음에 이제 세컨샷 가서 고민해야지. 살짝 드로우가 났어. 페이드가 쳤어야 되는데. 아, 저러면 멀어지는데, 핀이랑. 계획대로 되면은 골프가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자, 일단 세컨샷 가서 보시죠. 자, 파5인데 한 260m 정도 나왔고요. 200m 정도 남았기 때문에 투혼 시도 한번 할게요. 아, 조금 짧았다. 한 195m 정도 갔네요. 지금 보면 요거 그린 주변 가서 어프로치 하면 될것 같아요. 조금 짧아가지고 그린에 못 올라와 가지고요. 일단은 어프로치랑 퍼터, 셀프 라운딩은 자기가 갖고 다녀야 돼요. 여기서 이제 팁 같은 게 뭐냐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략을 할때 어프로치를 해야 되잖아요, 저기서.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보고 훑고 내려가는 거야. 아, 전체적으로 오르막이구나. 핀까지 보고, 그린이 생각보다 빠르니까, 어프로치를 할 때는 항상 랜딩 포인트를 항상 잘 잡으셔야 돼요. 어느 지점에 떨어뜨릴지. 그래서 그걸 상상을 하고, 저는 한요 정도 떨어뜨릴 거예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그래서 한 4미터 정도 굴러가게. 10미터 정도 캐리하고 한 4, 5미터 정도 굴러가게. 그걸 먼저 상상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미터 정도인데 10 캐리에 5미터 정도 굴러가게. 들어가라. 어우,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많이 안 묻었으니까 줄을 딱 놓고. 살짝 우측으로 흐를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안쪽을 보겠습니다. 왼쪽 안쪽을 보고 1번 홀에 요거 맞고 안 들어갔으니까 빼고. 나이스 버디. 자기가 넘길 수 있는 확실한 거리. 그리고 이제 어프로치 할때 어디에 떨어뜨릴지 그걸 좀 상상을 하시면 골프가 더 재밌어지죠. 내가 원하는 대로 치시면. 자, 다음 홀 가시죠. 3번으로 왔습니다. 382야드. 이렇게 쭉 보면은 또 왼쪽에 벙커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은 조금 낭떠러지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우측이 조금 안전해요. 그리고 우측이 제가 바로 전홀 쳤던 파5니까 우측으로 넘어가서도 뭐 세컨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벙커를 캐리하는 데는 235m. 그러니까 오르막까지 하면은 240m 이상을 캐리해야 되고요. 오르막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거리는 한 400야드 조금 더 넘게 보셔야 되겠네요. 우측. 왼쪽 벙커고 왼쪽은 낭떠러지기 때문에 우측으로 좀 밀어서 쳤는데 좀 깎여 맞았어요. 네. 이쪽 어딨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비거리는 별로 많이 안 나왔어. 깎여가지고. 240m가 캐리였는데 지금 깎여가지고 235m 정도 나온 것 같고요. 140m 오르막이니까 저는 9번 풀스윙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험 요소는 지금 벙커뿐이 없어요. 그리고 약간 살짝 러프잖아요. 프라이어가 날수 있다. 잘 맞았습니다. 어우, 온그린 9번. 네. 볼이 왜 없어? 짧은 거야? 저거 아니야? 뭐가? 그러네. 볼이 있네? 아, 볼이 저기 그림자에 가렸다. 나 되게 잘 쳤거든. 근데 왜 볼이 없지? 그러니까. 근데 되게 웃긴 게 봐봐요. 지금 해가 이렇게 있어서 딱 깃대가 가렸어. 이렇게.
기대 딱 가려가지고 안 보였어. 이것도 신기하다. 이것도 진짜 신기하다. 그치? 봐봐, 기대가 그림자로 딱 가렸어.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딱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살짝 우측이 높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대가 지금 가이드를 거의 해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핀 뽑지 않고 치면은 되게 유리할 것 같아요. 처음 온 골프장이니까 잘 안 보이네. 왼쪽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조금 거의 똑바로 칠게요. 살짝 왼쪽에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왼쪽 보고 거의 평지. 근데 이게 좀 해가 조금 시간 조금 지나니까 그림자가 바뀌었다. 살짝 왼쪽 끝 안쪽 봤어요 지금 저는.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아, 이 골프장 또 나랑 또 사내가 또 잘 맞네. 첫 돌 뽑게 해가지고 기분 나빴지만. 자, 나이스 버디. 골프 못 치면은 골프장 탓하고. 그 버디 해가지고 기분 좋으면 또 골프장 좋다 그러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4번은 플레이 하시죠. 연속 버디 두 개. 자, 사이클링 버디. 한번 가시죠. 328야드. 내 볼 어디 갔지? 잘 맞았는데? 어디? 아, 여기인데. 아, 잘 맞았는데. 여기서 일단은 벙커 턱 넘기는데 38m. 핀을 찍으면 63m. 그러면 이제 공간은 기본적으로 한 30m 정도 있다는 거니까, 55m 정도? 55m 정도 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턱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오른발 쪽에 이제 좀 놓고 공 위주로 컨택을 조금 해주시면 좋아요. 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셀프 라운딩 할 때는 벙커 정지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그게 매너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는 이제 캐디가 없기 때문에 다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한 것보다 잘 안 붙었네요. 그래도 운이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여기가 산이 높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뒤에서 보면 좀 잘 보여요. 아, 이쪽이 확실히 높네요. 우측으로 흐를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가 있는 같은 경우는 꺾이는 포인트를 좀 찾으면 돼요. 전 한 이 정도에서 이렇게 흐를 것 같거든요. 거리는 한 5m에서 6m. 아우! 라이 잘 봤는데 아깝다. 지금 이제 5번홀 파3 205야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내리막이에요, 살짝.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어떻게 하냐면 핀이 약간 중백 정도 돼요. 그린 초입을 항상 찍으세요. 그러면 205야드, 지금 제가 미터로 불러드릴게요. 그린 초입이 155m예요. 그리고 핀이 182m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한 20m, 18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155m 이상만 가면 그린은 올라간다. 그리고 180 사이에만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조금 짧아도 오르막 퍼팅을 하는 게 좋으니까 여기서 이제 클럽 선택 같은 경우는 타이트하게 갈 것이냐 넘어갈 것이냐. 그래서 저는 5번하고 6번 갔는데 6번 치겠습니다. 6번이 제가 170에서 175m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치면 조금 굴러가는 것까지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155m만 넘기면은 어차피 그린에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는 것보다는 봐서 전 6번 클럽으로 칠게요. 잘 맞았습니다. 와, 그린이 상당히 딱딱하다. 되게 잘 맞았거든요, 6번. 이 정도면 그냥 바로 서야 되는데 그린 관리가 진짜 시합 열어도 될 것 같아. 와, 대박. 일단은 왼쪽으로 원했어요. 자, 가서 일단 보시죠. 진짜 잘 맞았어요.
완전 피나이로 떨어졌어요. 피나이로 떨어졌고 살짝 우측에 저쪽에 끝선에 있네요. 그런데 이럴 때는 항상 뒤에서 항상 보고 들어가세요. 그럼 이게 내리막이네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는 내리막이고요. 뒤에서 항상 일자로 보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린이 아니기 때문에 마크 하시면 안 돼요. 보기. 자, 6번 홀 419야드 파4. 기네요. 내리막인데 티박스에서 놀지 마시고 찍으세요. 우측으로 넘기는 벙커가 210m. 210m 저는 충분히 캐리를 하죠. 근데 우측으로 가면 무조건 제가 봤을 때 이건 해저드 아니면 오비다. 우측으로만 가지 않으면 된다. 한 270m 갔네요. 네. 가서 백하지만 잘해서 버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거의 한 300야드 정도 날라온 것 같고요. 그리고 핀이 살짝 앞핀이니까 앞핀이었을 때는 105m거든요. 자, 여기서는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앞핀일 때 어프로치가 자신 있다. 좀 타이트하게 잡아도 되고요. 어프로치가 자신이 없다. 그럼 그린에 올려놓고 퍼터하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잡은 짧으면 오히려 잘 와놓고도 조금 보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왼쪽 보고 50도 잡았습니다. 약간 펀치샷식으로 칠 거예요. 잘 들어갔어요. 야, 라이를 못 보는구나. 그러니까 라이가 없어. 7번 홀 왔습니다. 파3고요. 173야드. 제가 앞팀 기다리면서 했을 때 지금 우측에 해저드가 있고 해저드 넘어가는 길이가 있는데요. 중핀 같아요. 그린 초입이 136m. 그리고 핀이 151m. 그러니까 138m 이상만 치면 되죠. 중간에 거기다 떨어뜨리면 되니까 저는 지금 8번 아이언. 8번 아이언 치겠습니다. 아, 드로우가 조금 더 많이 걸렸다. 아, 거리는 맞았는데 왼쪽을 조금 당겨졌어요. 일단은 그린에 올라갔으니까 가서 퍼터 한번 잘해서 때려 넣어버려야지. 갑시다. 8번 아이언 쳐가지고 거리는 잘 맞았는데 드로우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걸렸네요. 이런 걸 이제 피나이라 그러는데 방향이 좀 안 맞았네. 그래도 오르막 퍼팅이니까 디보스리는 항상 이렇게 조금 이렇게 퍼서 올린 다음에 퍼터로 마지막에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쳐주는 이런 거는 이제 매너기 때문에 셀프 라운딩 했을 때는 꼭 해주셔야 돼요. 생각보다 조금 일찍 꺾였네요. 조금 짧았네. 지금 오르막이었는데 좀 짧았습니다. 이지하게 파했어요. 8번 홀 파5 575야드. 와, 여기 투혼이 가능할까? 백티에서 지금 현재 스코어 보기 2개 버디 2개로 지금 2분 치고 있죠. 처음 온 골프장 치고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있다 나름 저도. 근데 보기가 지금 이상한 데서 나온 게 아니라 퍼터, 3퍼터 두 개를 했어요. 그거 때문에. 그린 스피드를 못 맞췄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번에 파5니까 다시 한번 버디 한번 치면서 일단 언더파로 마무리 져야 후반 홀을 또 칠 수 있죠. 자, 스탠스를 조금 높일 거예요. 조금 더 세게 치기 위해서. 그리고 회전을 좀 더 극대화. 와우, 진짜 잘 맞았다. 이건 250m 남았습니다. 3번 우드 15도 치고 있고요. 잘
잘 한번 쳐보자. 와, 잘 맞았다. 야, 이거 너무 잘 맞았는데? 올라간 것 같아. 오, 잘 맞았어. 진짜 잘 맞았어. 이 페어웨이가 뭔가 그린이 되게 이게 단단해. 단단한데 잔디도 약간 소프트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약간 좀 우드나 유틸리티 치기 굉장히 좋은 페어웨이야. 아, 올라갔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봐봐. 투혼 성공. 올라갔어. 올라왔잖아. 완전. 255m. 와우, 이글 찬스. 올라왔습니다. 팟파이브 투혼했을 때 기분 좋지. 아, 그린이 어렵다. 생각보다 라이가 진짜 많아요. 이 정도 봐야 돼. 제 계산으로는 이 홀컵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일자로 꺾었을 때 한 이 정도 봐야 될 것 같아. 한 요 정도부터 꺾일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한 퍼터를 할 때는 홀컵에서 내가 지금 마크해 놓은 데를 한번 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라이가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전 이렇게 가서 한 요 정도 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굴러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 아, 아깝다 이글. 아, 라이 진짜 잘 익었는데. 그래도 이지하게 버디 할 수 있겠네요. 이지 버디. 다시 언더파로. 자, 전반 마지막 홀 왔습니다. 413야드. 전체적으로 오르막이에요. 야, 멋있다. 골프장. 날씨도 좋고. 저 벙커는 그냥 캐리할 것 같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바로 때리면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볼도 잘 맞기 시작했어. 날씨도 풀리니까. 오, 굿! 와, 저거 봐봐. 저거 뭐야? 매야? 독수리? 그런 것 같은데요? 와, 진짜 멋있게 난다. 와, 진짜 멋있다. 저거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는 거잖아. 먹이 포착하고 있는 거잖아, 저거. 우시. 아까 내 드론 봤나? 드론 잡아간다. 드론 낚아채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 와, 장난 아니야. 진짜 멋있다. 138m. 오르막까지 한 140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9번. 야, 이거 아이언 잘생겼어. 진짜로. 아이언 이번에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자, 9번 칩니다. 자, 마지막 골 버디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에이밍 잘 잡고. 9번 그냥 풀샷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140. 아, 조금 밀렸다 이거. 아, 이게 약간, 아유, 조금 밀렸다. 약간 우측으로 온댔습니다. 자, 가보시죠. 그렇게 많이 안 밀렸네요, 우측으로. 그래도 핀 하이 거리는 맞았고, 요렇게 흘리겠네. 아, 조금 많이 봤네. 아, 아쉽네요. 네. 후반홀 바로 시작했습니다. 후반홀은 541야드 파5부터 시작이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거의 뭐 반팔 입을 정도의 날씨이지 않을까. 이거 또 감겼다. 일단 가보자. 220m네요. 여기서 핀까지 220m. 아, 그리고 벙커가 있어서 벙커 넘기는데 200m. 그러면 5번 우드 치겠습니다. 새 채 갖고 왔어. 뜯지도 않았어. 이거 처음 치는 거야. 봐봐. 이거 처음 치는 거야. 뜯지도 않았어. 개봉박도. 야, 이거 처음 필드 와가지고 사치마 CC 와가지고 처음 뜯는 거니까
완전 신상. 처음으로 치는 건데 과연 잘 맞을까? 5번 우드 페이드를 치고 싶지만 연습을 안 했으니까 그냥 똑바로 치는 걸로. 아닌데? 공 찾아 3마리. 아, 넘어왔다. 넘어왔어. 아니, 그린에 맞았거든, 맞기는. 아, 여기 있다. 여기서. 아, 넘어왔네요. 아, 잘 맞은 감이 있었거든. 러프. 역결. 역결일 때는 그립을 조금 단단하게 잡아야 돼. 역결일 때는. 떨어뜨리는 위치 확인하고.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첫 스타트를 버디로 할 수 있을지. 나이스 버디. 1번 홀에 버디 치고 후반도 파5 3개 왔는데 3개 다 지금 버디 쳤어요. 하나는 투혼까지 하고. 여기는 396m 11번 홀 파4예요. 좀 긴 홀 같아요. 전체적으로 왼쪽에 다 벙커 있고 왼쪽으로 나가면 오비인 것 같고 미스를 해도 우측으로 미스해야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미스를 해야 될 점을 좀 찾아서 가면 좋아요. 지금 이제 몸이 풀렸으니까 페이드를 치겠습니다. 살짝 왼쪽 벙커 끝선을 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잘 쳤죠? 기가 막힌 페이드. 여기 보고 페이드를 쳐서 조금 많이 걸리겠는데 우측 벙커는 안 들어. 저기 있다. 카트도로 있습니다. 카트도로. 네, 카트도로. 자, 여기서 그냥 대충 드랍 할게요. 400 야드에서 살짝 내리막이니까 지금 100야드 남았거든요. 90m 남았어요. 100야드. 그러니까 딱 300야드 날라왔네요. 딱 내리막까지 포함했으니까 괜찮네. 그래서 저는 54도를 칠 거고 살짝 내리막. 그러니까 아까 시간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핀을 봤을 때 짧은 게 좋을까? 넘어가는 게 좋을까? 짧은 게 좋겠죠. 왜냐면 짧으면 살짝 오르막일 것 같고 넘어가면 내리막이잖아, 퍼터가. 그래서 이럴 때는 클럽을 타이트하게 잡는 게 좋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잡는 것보단. 아, 조금 밀렸어, 우측으로. 안 돌았어. 아, 이거 백스핀! 우측 살짝, 네. 여기서 보면 오르막은 맞았어요, 제 계산에. 근데 백스핀 먹었어. 거리는 잘 맞았거든요. 백스핀. 어디 떨어졌냐면 지금 여기가 조금 언덕이 있어서 여기 떨어졌네.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네. 아니네, 여기 떨어졌네. 여기 떨어졌어. 백스핀은 그렇게 많이 안 먹었구나. 열렸습니다. 파 이지. 여기 한번 봐봐요. 왼쪽은 완전 낭떨어지고 우측은 좁고 약간 한국 골프장 같아. 저 나무를 찍으니까 200m뿐이 안 돼. 그리고 왼쪽에 벙커를 보니까 213뿐이 안 돼. 그냥 넘겨치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티박스에서 거리를 확인한 다음에 넘겨치는 것까지 하는 거고 어디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만 알면 여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왼쪽으로 감기지만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야, 이 나무를 생각을 못했네. 나는 한 1루 치고 싶었는데. 와, 이거 생각을 못했네. 공 안 움직이는 선에서 이렇게 치울 수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꽃다발. 구독자님들한테 주는 꽃다발. 넘겨? 와, 이거 넘어갈까? 이거 진짜 높은데, 지금? 에이, 넘겨, 넘겨. 뭐 아니면 도지, 뭐. 와, 넘어는 갔다. 아, 좀 짧아서 벙커 들어갔어. 넘어는 갔다. 셀프라운드는 벙커 들어갈 때 이거 갖고 들어가세요. 이거 모래가 좀 딱딱하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바로 못 쓰니까 한 15m 정도 벙커샷 해서 한 5m 정도 굴러가는 걸로. 아이, 좀 짧았어. 보세요, 여기 봐봐. 공이 여기 있었잖아. 여기서부터 들어갔거든. 두껍게 들어간 거지, 이렇게. 원래는 한 요 정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공이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요 라인? 여기서부터 들어간 거야, 이렇게. 요 정도 들어갔으면 거리 맞았을 텐데. 이거 매너예요, 이거. 그러니까, 외국 라운드 가시면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게 캐디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벙커 정리는 해주고 나와야 돼요. 나이스 파. 자, 파3고요. 13번으로 176야드. 8번 아이언. 네. 8번 아이언 치고 있고요. 와, 이거 완전 잘못 쳤다. 씨. 미스. 뒤탕 뒤탕. 자, 갑시다. 일본 할아버지들이 응원해 주다가 좀 잘 치고 싶어서 어깨 힘 빡 들어가서 뒤탕 쳤어, 파3. 지금 일본 할아버지들이 막 응원해 줬거든. 잘 친다고. 그래서 아, 뒤탕을 그냥 제대로 쳤네. 보기. 사람이 겸손해야 돼. 할아버지, 뒷땅 쳐서. 보기. 아, 뒷땅을 그냥 말도 안 되게 쳤네, 뒷땅을. 창피하게. 자, 다음으로 갑시다. 보기 했으니까. 그래도 보기 잘 막았어요. 아깝다. 14번 홀 383야드. 우측에 벙커 있고, 여기 진짜 한국이랑 비슷하다. 왼쪽에 벚면. 근데 벚면인데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미스를 해도 무조건 왼쪽으로 미스해라. 여기는 살짝 도그래. 우측은 많이 밀리면 이제 내려가니까. 아, 까마귀가 계속 불러. 까마귀가. 자, 파포 보기 했으니까 버디 하나 해야죠. 괜찮습니다. 굿. 그러면 여기서 핀이 여기 생각보다 머네. 90m네. 90m야. 야, 90m. 이거 내 60 정도뿐이 안 돼 보이는데. 아, 380이구나. 아, 380이니까 지금 한 290야드 정도 되니까 90m 딱 되네. 자, 요거는 또 넣어줘야지. 보기 하나 했으니까. 와, 생각보다 많아. 야, 씨. 아, 내리막이 되게 심하구나. 아유, 이걸 본다고, 이걸 본다고, 이씨. 저로 얘기했는데. 파. 15번 홀이고요. 384야드. 약간 우측 도그레게요. 그래서 거리 목을 찍어보니까 우측으로 벙커가 계속 있어요. 그냥 200, 한 20, 30m면 넘어가니까 그냥
바로 질르면 될 것 같다. 근데 너무 왼쪽은 왼쪽으로 넘어서 막 생각나니까 살짝 페이드성 구질을 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는 딱 봐도 와 너무 돌렸다 씨. 아 너무 돌렸어요. 한번 가봅시다. 아 저기 있어. 아 그래 다행히 벙커는 안 들어갔네. 그린이 됐으니까 79, 80. 야, 이 운이 그래도 좋다 오늘. 80. 와, 지금 에이밍이 안 잡히네. 아, 살짝 우측 온. 아, 쎄. 보기. 야, 오늘 라이를 못 읽네. 이게 골프장이 이 제가 봤을 때 잔나위가 되게 많네. 골프장이 이게 좀 그린 자체가 좀 평탄하거든요. 와, 그냥 버디퍼도 짧은 거 진짜 많이 놓치고. 야, 이쪽에도 확 튀는구나. 늘 때까지 해. 야, 라이를 진짜 못 읽네. 아, 이거 왼쪽에는 이거였어. 그래. 아, 보기. 전체적으로 오늘 퍼터로 3 퍼터만 3개 했네. 퍼터 3 퍼터만 아니었으면 스코어가 괜찮았을 텐데. 내가 못 치는 거, 내가 라이를 못 읽은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게 없어. 16번 홀 파3 187야드. 앞에 해저드가 있고요. 187야드면은 한 160m 정도 될 거예요, 아마. 157m. 160m고 158m. 네, 캐리로 조금 짧은 게 나니까 저는 전홀 보기를 했잖아요. 3퍼터로 8번과 7번 갖고 왔는데 되게 타이트하게 칠 거예요. 8번. 야, 홀인원 가나요? 와, 아깝다. 그래도 버디 찬스. 반컵만 보겠습니다. 왼쪽 반컵. 퍼터가 안 된다 오늘 진짜. 어? 아, 아이, 아쉽네. 아, 치고. 그래도 뭐 사실 나쁘지 않은 거에 만족하는데, 아 그래도 너무 아쉽다. 이런 거는 좀 넣어줘야 되는데. 자, 17번 홀 파4 377야드. 저기는 뭐 넘어갈 것 같고 벙커. 377야드니까 잘 치면 70에서 80m, 뭐 100m 안짝일 거니까. 버디 한번 쳐보겠습니다. 와, 씨, 밀렸다 완전히 이건. 야, 이거 완전히 산으로 가겠는데? 오, 옆홀 갔다. 자, 옆홀 가서 치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샷은 괜찮은데 퍼터가 말리니까 저기 약간 저기로 넘어갔어. 근데 저기 언덕이라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 언덕으로 많이 올라왔네. 잠깐만, 살짝만 넣고 여기. 아, 140m.
원래는 9번 아이언 쳐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어드레스를 잡아 보세요. 원래 이제 8번으로 약간 끊어칠 건지 9번으로 풀 스윙을 할 건지. 일단 8번을 잡고 치면 이 정도 나오니까 스탠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네. 그러면 러프니까 굴러갈 것까지 계산해서 살짝 훅 날 것까지 계산해서 9번을 풀로 때리면 될 것 같습니다. 140m고 트러블 상황이지만 9번으로다가 짧아도 뭐 어프로치 하면 되니까 이건 넘어가는 것보다 이게 그린에 맞으면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8번 쳐가지고 뒤로 넘어가 짧아서 어프로치 하는 게 낫다. 차라리 그린에 조금 짧은 채를 잡아도 그린에 맞아도 이제 쓸 수 있으니까 완전 불차 때려야 되네. 올 때는 살랑살랑 그립 힘 빼고 조금 짧았어요. 저 짧아가지고 퍼터랑 어프로치를 갖고 갈 건데 나 퍼터 안 갖고 갈 거야. 왠지 알아요? 오케이 받거나 늘 거니까 자신감이지 뭘 이런 이거 못 치면 또 이거 엄청 창피한 거 아니야? 자신감이지 뭐. 퍼터 안 갖고 왔어 진짜로. 아, 요 정도는 뭐 이지한 어프로치니까. 자 퍼터가 안 되면 자 어프로치를 넣으면 돼요. 아, 퍼터 안 갖고 왔어. 이걸로 해 그냥. 아휴, 힘들다. 마지막 홀 갑시다. 마지막 홀. 자, 마지막 18번 홀 파5 531야드 오르막인데 거의 한 560야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르막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보고 톤을 해야 되니까 조금 힘 좀 주겠습니다. 지금은 아 밀렸어 씨. 아 이거는 아 저 우측으로 밀렸어요. 가봐야겠다. 가서 야 후반 홀부터 힘들어서 그런지 공이 이렇게 전 홀도 이렇게 깎여봤네. 아 완전히 우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왼쪽으로 일단 때려놓고 간 다음에 생각할게요. 전반에 이 우드로 투혼 했잖아요. 근데 거의 한 270m 남아가지고 투혼은 불가능하고 갖다 놓고 어프로치로 돌아야 돼. 야 안 돼. 옆으로 돌아야 돼. 글러가면 뻥커야. 벙커 넘어갔나? 가봐야겠다. 저기 있다. 아이씨, 걔는 왜 트러블 상황이야? 어? 여기 있잖아, 여기. 저기 올라갔잖아. 아, 이게 벙커 맞고 턱까지 올라왔어. 다행히.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상황은 안 좋아. 아, 그래도 이 공간 보인다. 핀이 우측에 보면, 여기 뒤에서 보면 이 라인에 딱 걸려요 지금. 이 라인에 이 라인에 딱 걸려서 그래도 아 한낱 희망이 있다. 여기 딱 스치고 가면 돼. 여기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풀스윙 하면 안 돼요. 풀스윙 하지 말고 아 여기 딱 여기까지만 쳐야 돼. 자 그래도 하나 잘 쳐서 라이 잘 보고 딱 아 그래도 마지막에 희망이 딱 있는데
좋았어. 마지막 코리니까 70m. 풀스윙하면 안 돼요. 딱 끊어쳐야 돼 이건. 잘 쳤어. 일단 온 가서 마지막 버디퍼 봐봐. 티샷 미스했지, 셀카샷 미스했지. 근데도 이제 했을 때 일단 뭐로 가도 일단 올려놓고. 야, 이게 또 골프의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네. 미스해도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마지막 골 버디 갑니다. 아, 이거 하나 넣고 가야지, 좀. 어? 자, 박프로야. 하나 하자. 어. 마지막 골. 와, 하, 이거 안 쉬었어. 이거 진짜 잘 쳤는데. 와, 여기서. 와, 이럴 수가. 오늘 진짜 퍼터. 어? 아, 파. 아, 아쉽다. 아, 전반 원언더 친 것 같고 후반 원오버 쳤나? 버디 한 개 그리고 보기 두 개. 근데 이제 오늘 퍼터가 좀 안 돼가지고. 사치마 CC 처음 와가지고 오늘 첫 난도를 18홀 동안 뭐 전후반 다 쳐봤는데요. 코스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레이아웃 자체도 굉장히 좋고. 지금 12월 달인데 날씨 자체도, 오전에는 조금 쌀쌀한데, 한 낮 같은 경우는 반팔 입고 라운드를 조금 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랑 비행 시간이 거의 똑같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메리트 있지 않나? 저는 다음에 다시 사치마 CC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